오늘의 요리, 진미채 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미채를 한입 크기로 자르고 청주를 넣어 섞은 뒤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30초 동안 돌려주세요. 이렇게 청주를 섞은 진미채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알코올과 함께 비린내는 사라지고 촉촉함과 부드러움은 배가 돼요. 그런 다음 진미채에 마요네즈를 넣어 섞어줍니다. 팬에 고추장, 고운 고춧가루, 고추기름, 설탕, 물, 포도씨유를 넣어 끓여주세요. 약불로 낮춘 뒤 진미채를 넣어 볶아줍니다. 불을 끄고 물엿, 참기름을 넣어 섞다가 통깨와 호박씨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고 남은 통깨와 호박씨를 뿌리면 진미채 볶음이 완성됩니다.